얘들아 다 부를게. 자, 66페이지 채점 하세요. 아유. 자, A번 기, 자, 우리 형근이 다 적어야지. A번에 1번 accepted, 2번 take it, 3번 head to, 4번 head, 5번 take. 어, 무슨 소리야? 자, B번에 1번은 in case로 바꿔야 되고, 자, 2번은 no월이 돼야 돼. 5월이 아니라 앞에다 M 붙여주고, 3번 but, 4번 so. 자, 우리 C번, 1번 so small that, 2번은 now that the weather is warmer, 3번은 not the camera but the mothers, 4번은 to provide learning materials as well as to assign homework. 자, 어때? 자, 69페이지. 야야야, 앞에 봐. 1번. 내가 가만 있어. 1번 내가 답을 안 적었어. 불러줄게. 몇 페이지야? 두두두두. 어우, 나 시끄럽네. 자, 1번 2. 2번 5. 자, 그리고 3번 4. 4번 3. 5번 4. 6. 5번 4. 6번 3. 이렇게 되면 되죠? 자, 조용히 안 하네. 자, 우리는 이제 어디를 펴야 되냐면은 55페이지 8번. 자, 옆에 봐.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하고.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어디든지 다 힌트가 있다. 얘들아, 여기 보니까 너희 이런 용어는 다 알아둬야 된다. 나중에 배경 지식되지. 자, 메타데이터라는 게 있대. 자, 얘는 동현아, 지금 무슨 너 털갈이 아니? 왜 털을 뽑고 있어? 원숭이야? 자, 이렇게 동그라미 써. Collected, made, 병렬 구조인데 앞에 이제 수동 구조야. 자, 메타데이터는 종종 수집되고, 우리 make available 뜻이 뭐야? 이용 가능하게 되는 거야.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자, 우리 in a single location이라는 게 단일 장소에서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메타데이터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얘가 어쨌든 데이터인 것 같아. 수집이 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야? 단일 장소. 그럼 이제 너희가 여기서 힌트가 뭐야? 장소 찾아줘야 돼. 장소. 알겠냐고? 장소 찾으라고. 장소. 그럼 내려가 볼게. 자,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나 있고, 뭐 about data 뭐야?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가 메타데이터래요. 자, let's consider books 뭐라 그러냐? 한번 책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어. 책을 생각해 보자. 동현아, 너 눈이 왜 그래? 너 눈이 왜 이렇게 흐려? 눈이 풀렸는데? 어. 자, 얘들. 아, 야, 너 진짜, 야, 너무 떠드네, 쟤네. 얘들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가 메타데이터인데, 한번 예시로 우리가 책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데이가 가리키는 건 책이야. 얘 책이 담고 있겠지. 책이 뭐를 담아? 자, 우리 a lot of information, 많은 정보를 담겠지. 얘들아, 예를 들어서 과학에 관한 책. 그러면 이제 그 책은 뭘 담고 있을까? 과학 정보. 동물에 관한 책. 그러면 이제 동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책이야. 하지만 we can also find information. 우리가 또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뭐에 대한 정보야?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대요. 그게 뭔데? 책에 대한 정보. 아, 아까처럼 과학책, 과학의 내용. 동물책, 동물에 대한 내용인데 책에 관한 정보도 찾을 수 있어요. 자, 뭐와 같은 책에 관한 정보냐면은 그 책의 제목 아니면 그 책의 저자 이런 것들이야. 그치 얘들아? 아까 얘기했어. 과학에 관한 책은 과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책에 대한 정보도 찾을 수 있지. 그 책이란 건 누가 이 책을 썼는지. 그치? 자,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인지. 이 책이 언제 쓰여졌고 이 책의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정보를 우리가 찾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 게 메타데이터야. 여기 보니까 아까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고 그랬잖아. 자, 1번 가볼게. 이 정보는 그랬단 말이야. 자, 우리 이렇게 콤마 동그라미 쳐봐. 콤마 위치. 자, 우리 계속 정보의 관계대명사야. 그치? 이 정보는 그냥 쭉 간다. Which isn't found in the text itself 하면서 자, 우리 self 별표 우리 이런 걸 무슨 대명사라 그래? 제기대명사. 얘들아, 근데 얘는 지금 강조일까? 아니면 제기일까?
강조겠지. 앞에 있는 텍스트를 꾸며면서 본문 그 자체 속에서 이 정보는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자, 앞에가 이 정보가 뭔데 그러면? 이 정보가 뭔데? 그 책에 관한 정보. 그렇지? 본문 안에 책에 관한 정보가 있냐? 없잖아. 우리 지금 영어책 이거 하고 있는 책 안에 이 책을 누가 썼고 이 책의 제목이 이 본문 안에 있어요? 없잖아. 그치? 자, 그런 정보를 우리가 메타데이터라 합니다. 그럼 우리 메타데이터에 대한 것은 이제 나왔어. 어떤 거야? 메타데이터가 뭐야? 메타데이터가 뭐야?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니까. 아까처럼 과학책에 관한 이 정보가 아니라 그 책 자체에 대한, 본문에는 없는 그 책 자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메타데이터라는데. 자, book stored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볼게. 자, 뭐의 예시가 돼야 돼? 얘가 들려면? 얘들아, 얘가 이렇게 이어지려면 얘가 뭐의 예시가 돼야 돼? 메타데이터에 대한 예시가 돼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 서점은 자주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괄호 묶어줘야 돼. 여기까지.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하고 필드 사이는 관계대명사 that is가 빠져 있겠지. 우리 be filled with 뜻이 뭐냐? 얘들아, 오늘따라 정말 한없이 멍청들 하구나. 오늘 왜 이래? 어? 어, 눈빛이 왜 이래? 야, 눈빛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상한 생선 같아. 왜 이러지? 내가 내 눈빛이 그런 거야, 지금? 니네가 그렇게 보여, 얘들아.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서점은 우리 얘들아, nothing but을 밑줄 쳐봐. 이거 단어야? only야, only. only나 just, 단지란 뜻이야. nothing but,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면 서점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뭐에 불과하지 않은 모든 책에 대한 메타 데이터만으로만 가득 차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대요. 근데 얘들아, 벌써 힌트가 나왔는데. 서점 그러면 장소 아니야? 그치? 여기로 들어가 줘야 돼. 아까 그랬잖아. 메타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단일 장소. 그 장소로 서점이 나왔어요. 그치? 이 서점에서 메타 데이터는, 자, 모든 책에 대한 메타 데이터만 사용하잖아. 앞에 봐. 니네 서점에 갔는데, 우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바른 독해, 빠른 독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니? 책 제목, 책 가격, 책에 대한 정보만 얘기하잖아요. 그치? 도윤 또 그림 그리네. 아, 내 눈이 괴롭다. 너 자꾸 그려. 자, 두 번째 볼게. 또한 퍼블리셔즈 뭐 하는 사람이야? 출판업자지. 출판사 얘들아, 여기도 장소잖아. 출판사는 보통 제공해줘요 정보를 그랬어. 출판사가 무슨 정보를 제공해? About the publications in catalogs. 얘들아, 우리 publications가 출판물이야. 그러면 그들의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catalog 속에다가 우리 얘기해 주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세듀 아니면 능률. 그러면 걔네 캐탈로그에는 걔네의 그 어떤 출판사에 대한 출판물이 쫙 나와있지. 그런 게 메타데이터야. 그래서 단일 장소, 북소울 나와 있고요. 이렇게 출판사가 나와있어. 자, 게다가 그랬다. There is a lot of metadata. 자, 많은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랬고. 자, 이렇게 또 가로 묶어봐. 어디서도 발견되어진대? 컴퓨터에서도 발견되어지는 메타데이터가 있대. 자, 세 번째 단일 장소 컴퓨터 나와있지. 그치?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는 단일 장소 속에서 아까처럼 서점 아니면은 우리 그 출판사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컴퓨터 속에서. 자, 예를 들면 얘들아, 우리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뭐에 대한 정보냐면은 파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 그래서 니네가 앞에 봐. 파일로 이렇게 우리 하나씩 만들어 놓잖아. 파일창. 그치? 그러면 그 파일에 대한 정보가 뭐야? 이 파일이 속성이 뭔지. 그치? 뭐 WJP 뭐인지 아니면은 PDF인지 아니면 소용아. 자, 이런 거. 자, 그럼 볼게. 파일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뭐를 포함한 파일의 정보냐면은 the file type, 이 파일의 유형이나 아니면 its title. 우리 파일 앞에다 제목 붙이잖아. 그치? 막 예를 들어서 뭐 도면이 반 이렇게. 자, and the date it was created 괄호 묶어봐. 그 파일이 만들어졌던 날짜에 대한 파일에 대한 정보. 이런 게 전부 메타데이터야. 이런 정보들이 can be found in the properties tab. 얘들아, 밑줄. 자, 우리 property 중요한 단어다. 자, 의미가 많아요. 자, 첫 번째가 속성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가 토지, 재산. 적어. 적어. 난 다 봐. 자, 그러면
그 파일의 속성 탭을 딱 누르면은 그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파일의 유형, 그리고 이제 파일의 제목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그래서 파일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좀 메타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all of this is metadata. 이 모든 게 메타데이터인데 땡땡하고 나서 그럼 이 모든 게 뭔데? Information about thing. 한 사물에 대한 정보. 그 얘기를 했잖아. 우리 바른 독해, 빠른 독해. 그 책에 대한 어떤 제목이나 저자나 가격 이런 게 메타데이터야. 자, rather than이라는 거는 예라기보다는 이렇게 돼 있어. 그 사물 그 제차 자체라기보다는 그 사물에 대한 정보. 그렇지? 빠른 독해, 바른 독해 들어 있는 텍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메타데이터라 한다. 그래서 장소가 쭉 열거되었기 때문에 장소 우리 북서울 예를 들면 요 앞에로 들어가 줘야 단일 장소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 문장이 이어질 거야. 자, 이제 뒤로 넘어가실게요. 머리 감겨주니? 자, 쭉 넘어가서 자, 우리는 여기로 가볼게. 59페이지에 주제 간다. 난 또 다시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이거 그냥 아무거나 택한 게 아니죠? 주제가 많이 나온 거 택한 거라 얘기했죠? 어, 앞에 봐. 얘 요즘에 무슨 사회야? 이게 무슨 사회야? 아니, 요즘에 고령화 사회야. 고령화 사회. 그치? 요즘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치? 어, 앞에 봐.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 첫 문장에. 우리 세계가, 얘들 우리 에이지 이러면 이제 나이란 뜻도 되고, 이제 늙다, 노화하다란 동사로도 쓰여. 그래서 지금 세계가 노화해 가고 있대. 세계가 늙어가고 있다란 얘기인데, 자, 우리 여기 보니까, 사실은 여기 앞에 문법이 잠깐 나왔을 때 상관적 속사가 나왔거든? 자, not, but, 이렇게 비추쳐. 자, 우리 not의 법이 뜻이 뭘까? A가 아니라 B. 포인트는 B에 있다, 얘들아.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B가 중요하다란 얘기야. 모르는 거야?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 너? 네?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지금? 비난가요? 어? 비난가요? 아니 구슬 보이는 거는 그냥 보면 돼. 얘만 볼 필요는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나있네. 얘들 이런 것도 재개대명사로 앞에 난 플래닛을 꾸미면서 강조다. 지구 그 자체가 아니라 지구가 늙어가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the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이렇게 가려볼까 봐. 자, 그리고 우리 inhabit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inhabit이 뭐야? 거주하다. 그 뭐가 중요합니까? 얘랑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다. 주의해야 돼. 달러 inhibit. inhibit은 뭐야? inhibit 아는 사람? 금지하다야. inhibit은 inhabit은 서식하다, 거주하다. inhibit은 금지 단어야. 저거 안 보인다고? 금지하다. inhibit. 자, 그러면 지구가 지금 세계가 노화가 하고 있는데 지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야. 그 무슨 얘기라고? 고령화 시대. 자, 한번 볼게. 자, it seems 나와 있고. 자, 조용히 하세요. 여기 대 빠져 있다. 여기 이거 꼭 외워야 돼. it seems 대시야. it seems 대.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대스 쓰려면 주어가 이시 돼야 돼. They seem that 없어. It seems that이야. It seems that.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네. 자, 우리 global elderly population. 자, 우리 elderly가 뜻이 뭐냐? elderly가 뭐야? 연장자, 고령의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전 세계의 노령 인구야. 노령 인구가 is now increasing.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S에다 동그라미. 얘들아 우리 S는 꼭 S를 써야 되는 게 속도, 각도, 온도 앞에 S 써야 돼. 속각온 이렇게 외워라. 속각온. 어? 자, 그러면 여기 레이트가 속도란 말이야. 그치? 굉장히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노령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가고 있어요. 얘들아 이게 전부 다 일맥상통 한다. 노령화가 왜 돼가고 있겠니? 기술 발전이야. 그치? 의학 발전하고 이러니까 노인들이 오래 살아요. 자, 이렇게 괄호 묶으면 얘가 지금 앞에 있는 레이스 꾸미면서 지금까지 기록된 중에 가장 빠르게 지금 노령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대. 그럼 뭐 얘기야? 뭐 얘기야? 노령화 세계 얘기야. 그치? 노령화 인구 얘기예요. 자, 그러면 this global aging phenomenon. 자, 우리 phenomenon이 뭐야? 현상이지. 얘들아, 요 단수다. 앞에 봐. 얘 복수 어떻게 써? phenomena 이렇게 써야 돼. 니네가 지금까지 복수 단수는 s만 붙이고 뭘 안 붙이는 줄 알았지?
여기 박테리아 A로 끝나는 거 복수 있어. 박테리아, 미디어 이런 것들 전부 복수형이야. 알겠지? 자, 이거 피노메나가 복수다. 얘가 플러래야. 적어놔. 그래서 피노메나는 단수 취급을 해줘야 이렇게. 자, 그러면 전 세계의 고령화 현상은 자, 우리 이스 나론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나론이 짝꿍 누구냐? 어두워서 여기 보이지? 자, 우리 상관접속사에서도 병렬 구조 일어나야 돼. 뒤에 보니까 artery, bleeding 모양 똑같이 진행형으로 들어가 있어. 여기서? 자, 우리 artery 뭐 하는 거? artery. 야! 이게 뭐냐고! 야, 나 지금 녹화하면 좀 예쁘게 얘기하고 싶거든? 이거 바꾸다지, 그때? 나는 소리 지르게요. 그러면 전 세계의 노령화 이 현상이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 심오한 얘기야. 잘 들어. 뭘 바꾸니? 경제적으로 고려 사항들. 얘들아, 경제적인 고려. 니네 경제적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돈이야, 돈. 알겠어? 그러면 노령화 야, 봐봐. 노령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이 사람들의 이 뭐야 우리 은퇴 나이도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그치? 왜냐면은 야, 100살까지 살려면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노령화 이익을 맞춰서 경제적인 고려 사항도 우리가 좀 바꿔줘야 돼.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왔지? Countri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국가들에서 경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려 좀 고려도 해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 이런 고령화 현상이 뭐로도 이어진대? Lead to certain social changes. 어떤 특정한 사회 변화로도 이어져. 그치? 그래서 우리 요즘에 보면은 막 이제 노인들의 어떤 활동들도 많아지고 사회적 변화도 가지고 와요. 이런 것들이. 자, 재팬 나와 있어요. 자, 뒤에 콤마 웨어 동 이렇게 붙였죠. 자, 이제부터 앞에 봐봐. 얘들 우리 만약에 이제 문법에서 웨어를 딱 밑줄이 쳐져 있다면 뭐를 생각해야 돼? 의문사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관계부사지. 어, 관계부사 웨어 앞엔 선행사가 어떤 아이가 하나? 어떤 명사? 나 소리 지를 것 같아. 빨리 얘기해. 장소 명사. 그리고 뒷문장 어때야 돼? 완전해야 돼. 그치? 장문 볼게. 앞에 1번이라는 여기 지금 얘를 꾸며주는 건데 어디까지냐면 얘들아 여기 콤마가 끝날 때까지가 전부 관계 부사절이고 자 그럼 얘가 주어입니다. 동사 어디 보여? 콤마 다 건너뛰 어디 보여? 이즈가 동사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왜부터 일본을 꾸며주는데 일본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야? 100 years old가 지금 대명사로 나 있어. 100세의 사람들 이렇게 줘야 돼. 100세의 사람이 이렇게 입술 쳐. Be expected to 부정사는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되다야. 100세 인구가 메이크업 할 거로 예상이 되어진대. 메이크업이 화장해? 아니 100세 인구가 화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 부성하다 차지하다. 그치? 자 우리 2040년쯤에는 인구의 1%를 구성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일본은 이렇게 돼야 돼. 자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자 이런 변화를 찾아. 자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 이런 것들도 논술형에 나와요. 이 변화가 가리키는 게 두 가지 나옵니다. 어떤 변화? 빨리 불러.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 그렇지? 이미 사회적인 변화가 되고 있고 왜 그래? 우리 세계에서 장수하는 국가가 일본이잖아. 그렇지? 이미 그 나라는 경제적,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을 하고 있어요. 자, 부밍 로봇이 보이는데 부밍이라는 표현이 빠르게 발전해 가느냐. 빠르게 발전해 가는 로봇 산업. 아, 요즘에 전부 다 로봇이잖아. 그렇지? 어. 이런 것들이 자, is creating machines. 뭐를 만들고 있대? 뭘 만들고 있대? 기계를 만들고 있대요. 근데 어떤 기계야? 우리 에이드가 뭐 하는 거야? 에이드가 뭐예요? 목구멍 터지겠어요. 원조하다 도와주다잖아. 그치? 도와주는 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발음 묶어볼게. 누구를 도와주냐? 노인의 케어에서 도움을 주는. 이제 그 봐봐. 요즘에 이제 노인들이 잘 못 걷고 뭐 이러면 이제 지팡이 같은 것들도 이제 약간 기계화가 돼서 나올 거고. 그러냐? 어쨌든 뭐 그렇대요. 자, and many other industries. 그리고 많은 다른 산업들도. 지금 아까 아르토가 벌었어. 아르토. 바꾸다. 바꾸고 있는 거야. 뭐를 바꿀까? 예, 스트래티지. 우리 스트래티지가 뭔데? 스트래티지가 뭐야? 전략이잖아. 얘들아 봐봐. 앞에 봐봐. 니네 아까 얘기했잖아. 노령화 인구가 되어가면 모든 게 다 고려를 해야 돼. 아니 앞에 봐. 형근아. 너희가 만약에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고령화가 많아지면 타겟 대상을 갖다가 젊은 사람한테만 맞추면 되겠니? 안 되지. 이제는 노령에도 맞춰줘야 돼. 그래서 지금 야 많은 전략들을 바꾸고 있는데 take advantage of 이게 무슨 뜻이야? take advantage of가
이용하다. 얘들아 약간 우리 나왔었죠. 그 보기스 씨한테서 이용해 먹으려고. 뭐를 이용할까? The growing old age market. 그러면 자 이렇게 고령화 시대에 점점 늘어가는 고령화 시대의 어떤 마켓 시장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략도 바꿔야 돼. 이제 노인들을 또 타겟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돼. 자, as this trend continues, 우리 트렌드가 뭔데? 정말 진짜 추세, 추세 경향이잖아. 이런 추세가 계속해 감에 따라 이런 추세가 어떤 추세인데? 아 빨리 불러 빨리 불러 빨리 불러 고령화 추세. 아 그래 아우 지금 고구마 내려갔다. 아우. 자 얘들아 메이웰 조동사입니다. 아마 일 것이다. 우리 메이랑 똑같다. 빨리 쳐가라. 아마 우리가 redefine 해야 되는데 자 define이 무슨 뜻일까? 지금 화나려 그러네. 정의 내리다. redefine은 제 정의를 내려할 필요가 있겠지. 자 뭐를? How we think 뭐를? 우리 생각하는 방식을 다시 정리를 해야 돼. 뭐에 대해서? 아 얘들아 미들은 올드에이지야. 중년과 노년에 대해서. 얘들아 그래서 있잖아 이렇게 내가 보고 기분 좋아. 중년과 노년에 대해서도 너희가 나 보고 중년이다 생각하면 안 돼. 이제 고령화기 때문에 나도 중년이 아니야. 나도 중년이 아니더라고. 이제 고령화 100세까지 생각해. 난 중년이 아닌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좀 바꿔봐. 선생님 젊은 사람이야. 근데 기분 좋더라고. 자 밑에 가볼게. 우리 한번 주제 찾아볼게요. 이게 얘가 일본에 대한 얘기야? 아니 이게 일본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어디 하나 예로 나온 거잖아. 그치? 자 두 번째 한번 볼게. 우리 policies가 뭐야? 정책. 자 이렇게 가로 묶어볼게. 그러면 노인들을 돌보는 것과 연관된 정책을 얘기 중이? 정책 나온 적 없어요. 난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요. 자 세 번째는 the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and its effects. 자 점점 증가하는 고령화 인구와 그것이 끼치는 영향들 어때? 맞지?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의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3번이 돼야 돼. 자 4번 볼게요.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아 틀렸어. 1번 아니야. 1번이 왜 주제가 돼? 5번. Economic consequences of older population. 자, 우리 consequence가 뭔데? 밑줄. 결과지. 그러면 이 고령화 인구가 끼치는 경제적인 결과야? 경제적만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야. 자, 다 포괄할 수 있는 건 C번이 돼야 돼. 3번. 자, 넘어가. 뭐? 뭐라고 했어, 지금? 내 누구야? 누가 냈어? 동현이야? 동현이구나. 자, 얘들 우리 들어놔. 동현이 또 선생님 잠깐 보고 가자. 자, 61페이지 4번. 내가 4번을 하기 전에 자, 니네가 우리 박스 안에서 힌트가 될 걸 찾아봐. 얘가 들어갈 문장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 힌트가 되겠다. 찾으세요.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 두 가지가 보이네요. 앞뒤로 두 가지를 알 수 있겠네요. 뭘 보면. 얘들아, 첫 번째. 이거 뽑은 사람 있어? This collaborative use 뽑은 사람 있어? This가 붙어있잖아. 이 얘들아 우리 collaborative use가 뭐야? 공동사용이야. 그치? 공동사용. 우리가 이제 공동사용을 찾아주면 돼. 앞으로 공동사용이 나올 거고. 자 뒤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 영향을 끼친다. 그럼 뒷내용은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거야. 그치? 앞에는 공동사용. 뒤에는 긍정적인. 그치? 한번 예문 볼게. 그러면 여기 봐. 자 우리 resources 뭐야? resources. 자원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소스는 뭐야? 원천, 출처 이런 뜻이겠지. 리소스는 자원이야. 그러면 자원의 공동사용이 is several positive effects 몇몇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대. 그치? 공동사용이야 자원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뒤를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이런 거 다 알아둬야 돼. 이름 내가 요즘에 이번에 고3 하면서 그 요즘에 그 수능 뭐냐 그 EBS가 50% 간접 연계거든. 그러면 용어 이런 거 꼭 알아둬야 돼. 아까 우리 그 메타데이터 배웠지. 그것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용어만이라도 꼭 외우라 그런다. 공유경제 많이 들어봤을 거야. 공유경제 요즘에 많이 나와. 저거 공유경제. 자 공유경제는 이제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나 있고 자 베이스드부터 가려요. 얘는 우리 be based on이 무슨 뜻이야? be based on 뭐뭐를 기반으로 하다, 그치? 뭐뭐의 기초로 두다 이렇게 된다. 어디에 기반으로 했냐면은 아이디어에 기반을 했대. 자 우리 동그라미 오브 쳐보자. 자 이 오브가 무슨 오브일까요? 동격 오브지. 아이디어랑 뒤에 똑같은데 자 잠깐 앞에 봐. 문법 중요하다.
아니 얘들아 우리 눈을 좀 크게 떠. 여기 왜 렌트에 ING가 붙어있냐? 눈을 크게 떠. 크게 옆으로 길게 떠. 왜 동그라미 찾았잖아. 전치사잖아. 야! 전치사 뒤에 동명사지. 아니 근데 중간에 낀 얘는 누구야 그러면? 동명사 의미상조예요. 그러니까 렌트하는 주체가 앞에 지금 이 쉐어링 이코노미가 아니라 개인들이란 얘기야. 동명사 의미상조는 동명사 바로 앞에다가 전치사 필요 없이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넣어주면 돼. 렌트가 뭐야? 빌리다, 빌려, 앞에 봐, 빌리다지. 얘는 뭐야? 빌려주다지. 얘는 뭐야? 빌리다지. 아니, 세 개가 어떻게 달라? 자, 잘 봐. 얘는 내가 빌리는 거. 얘는 빌려주는 거고, 렌트는 돈이 들어가야 돼. 돈을 주고 빌리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한번 볼게. 그러면 이 우리 공유경제라는 거는 이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래. 어떤 아이디어야? 개개인들이 빌리는 아이디어. 그치? 자, 뭐를 빌려? 물건을 서로 빌려주는 거야. 뭐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통해서, 저희 지금 요번에 일주일 동안 여행 가는데 저희 집 일주일 동안 쓰실 분 계세요. 그래서 돈 주고 빌리는 거야. 이런 게 공유경제래요. 자, 그럼 뭐라 그러냐? 자, things now commonly rented in this way 보이지? 자, 물건들이 이제는 아주 흔하게 이렇게 빌려지는 거야. 자,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이 뭐야?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빌리는 방식으로,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미안해. 얘들 이렇게 발음 묶어야 되겠다. 이렇게 쓰시고네. 이제 아주 흔하게 이런 방식으로 빌려지는 물건들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집도 빌려줘, 얘들아. 집도 이제 임대해주고, 자동차, 보트, 그리고 우리 파워툴즈가 뭐야? 전동기구야. 아, 이렇게 뭐 드릴 같은 드르륵 이런 것도 이제 돈 주고 서로 빌려주는 거야. 자, 우리 디자이너스. 이러한 아이템들, 이러한 아이템을 가리키는 거. 아니, 봐봐, 얘들아. 지칭어가 이렇게 따로 하면 이거를 전부 우리 흐름 같은 건 얼마나 중요해.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 이런 물건들은 이제는 여겨집니다. 이렇게 돼 있고, 야, 앞에 봐. 이렇게 발음. 사실은 뒤에서 이제 바이피피, 누구누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뒤에서 앞으로 끌어온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지. 니네 consider 하면 뭐 안 떠오르니? make, consider, think, believe, find. 선생님 뭐 떠올라라 했어? 예, 오형식, 가목적어, 진목적어 떠올려야 되고 목적격 보로 형용사 갖고 온다 그랬어. 왜 내 눈을 피해? 내가 그랬잖아.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 우리 consider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 따라 넣어 비동사 나오면 생략 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뭐가 보여? 형용사 보이지? 생략 가능하고 써줘도 돼. 이런 물건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여겨지냐? 우리 투 형용사 부사 투부정사 어떻게 섞게? 너무 뭐뭐해서 할 수 없다. 자, 그럼 on이라는 동사는 우리 소유 동사니까 have나 possess로 바꿔줄 수 있어. 어떻게 여겨지는데? 아, 이게 너무 비싸서 가질 수가 없어. 그치? 얘들 우리 보트나 이런 것들 막 내가 돈 주고 사기엔 너무 비싸잖아. 그치? 그러나 이렇게 돼 있네. 자, 우리 R이 예랑 명렬이야. 자, 그러나 소유는 되어질 수 있겠지. 그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야? Who are willing to share them for a price. 얘들 우리 be willing to 쌤이 저번에 뭐라고 했어? will이 들어가면 내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 이게 안 하면 못 나가지. will이 뭐라고 명사로? 의지. willing은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지. 어떤 사람이야? 그것들을 기꺼이 돈을 받고서 공유해줄 사람에 의해서는 소유가 되잖아. 그러니까 보트 같은 거 돈을 받고 기꺼이 내가 빌려줄게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비싸서 사지는 못하지만 걔네에 의해서 우리가 빌릴 수는 있다라는 얘기야. 이미 마음이 다들 콩밭에 갔네. 그래, 여기까지 하고 얘들 우리 어디로 간다? 3층으로 가야 돼. 자, 그리고 동현이 아까 쌤한테 욕했지? 신영아, 인성아, 하은아 안녕. 얘들아 안녕.